이 택배 박스가 보이십니까? 아, 나 미쳤나봐. 지난주에 그 조던 산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그새 또 못 참고 이렇게 또 두 개의 신발을 사버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 거는 그 컨버스 펑쉐남 그거랑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나이키 공홈에서 선착 판매 됐었거든요. 사람들이 롤 조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컨버스. 펑첸왕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딱 적혀 있고요. 얘를 한번 열어보면 오호호호 오 이렇게 펑첸왕이 이렇게 들어있고, 와 근데 이거 꽤 무겁다. 파치먼트 컬러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얘랑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0g 671g 거의 한 300g 정도 얘가 더 무겁고, 그리고 얘가 이제 두 겹으로 이렇게 제작이 돼 있잖아요. 한겹두겹 1.5cm 정도 더 튀어나와 있어서 키 높이 효과를 조금 볼 수 있다. 그리고 끈이 이렇게 검은색 끈이랑 흰색 끈이 이렇게 동봉돼서 오는데, 제품 판매하는 창에서 이걸 검정색 끈을 다 끼워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검정색 끈이 별로 이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흰색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그럼 요거 디테일한 것들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I'm here breaking my neck, looking over my shoulder. 자, 일단 신발 바닥 아웃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블랙 컬러의 그 아웃솔이 그대로 나와 있고, 여기 뒤쪽에는 이제 색이 다른데, 뒷부분에 이제 아이보리 컬러의 컨버스가 이렇게 덧대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밑창까지 이렇게 그대로 끌어와서 색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코, 여기 옆, 그리고 반대쪽, 그리고 뒤쪽. 뒤쪽에도 자세히 보면 꿈치에 있는 별이 검은색, 흰색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이제 펑첸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뒤에 그 피오가 그것처럼 뒤꿈치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신발끈은 여기 뒤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묶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끈을 넣어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얘가 컨버스 로고가 없어요. 이게 알고 보면 이 신발 안쪽 부분에 이렇게 컨버스의 로고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 마른 체형이라서 붙는 바지를 입으면 더 말라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슬랙스 같은 거는 그냥 다 버렸어요. 일자 슬랙스 빼고, 그 스키니진이나 이런 것도 비싸게 돈 주고 산 거 빼고는 다 갖다 버렸거든요. 저는 이제 와이드 팬츠 같은 통 넓은 종류의 바지만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 착샷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정확한 이름이 에어 조던 1 줌 에어 컴포트 2 스포츠. 홈페이지에 보면 조던 팀이 온라인 게임 콘텐츠를 한 곳에 경기를 풀어보자 에어 조던 1을 새롭게 한 거였습니다. 게임에서 빛과 굉장히 효과를 생각하며 특별한 반사체에서 제작된 커피는 어둠 속에서 은은한 각광만을 드러내는 한편 밝은 빛 아래에서는 특별한 컬러웨이로 무지개 광채를 보여줍니다. 대체 필드의 묘소를 오른쪽 신발 슬퍼에 마크로스가 넣었습니다 라고 되는데,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미니맵처럼 그게 박혀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롤에 한때 한창 미쳐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얘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한번 열어볼게요. 아하, 뭐 어떻게 디자인 돼 있다, 뭐 어떤 소재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 들어있고,
이야, 개 이뻐. 미쳤어. 진짜 개 이뻐요. 이 영롱하게 색 변하는 것 봐. 이거 디테일 컷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설명에 나왔던 대로 설포에 있는 부분이 다르죠. 여기는 이제 제 줌에요.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반대쪽에는 소환사 협곡 같지 않아요? 이거 소환사의 협곡 미니맵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조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눈에 띈 거는 이 나이키 스우시 로고 쪽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신었던 나이키 신발들은 이 로고가 전부 다 바깥으로 이렇게 재봉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지금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스우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회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빼고는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당기는데 약간 반사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여기 이쪽 부분하고 안쪽에 이렇게 쿠셔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솔, 아웃솔은 반사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색깔이랑 비슷한 컬러로 이렇게 라인이 따져 있고, 그 안쪽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박스 쪽에 신발끈에 가려져 있는데 2020이라고 써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QAS. IQAS가 뭐지? 이 신발 사이드에 써도 가피 바깥쪽 부분에 이걸 드러내면 줌이라고 이렇게. 반대쪽에는 없더라고요. 이쪽에는 없고. 그리고 얘가 하이라이트는 와우. 진짜 이거 이쁘지 않나요?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색이 변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착샷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거 컨버스 펑첸왕 2인1 요거랑 조던 줌 e스포츠 모델 요거 이렇게 두 개 언박싱하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신발 산 김에 이번에 컨텐츠를 해봤는데 그 영상 찍을 때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아, 너무 민망해. 진짜 미치겠네.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 요거는 지금 리셀가가 조금 올랐어요. 요거는 리셀가가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얘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근데 제 생각엔 요게 약간 저평가 받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신발이 일단 무난하면서도 약간의 독특함이 있어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포인트로 주기에 좋은 신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하이크를 살까 말까 만약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요것도 이쁘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 겹이 되면서 쿠션이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그 일출 영상 올라간 거 그거 브이로그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